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PS 전문 유튜버 충량입니다. 이제 PS 2020 정발 출시도 얼마 남지 않았죠? PS 2020 데모와 공개된 트레일러 영상을 통해 이전 작과 얼만큼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센스인데요. 역시 이번 작도 FC 바르셀로나와 함께합니다. 여기에 2020에서는 무려 맨유, 미넨, 유벤투스가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특히 유벤투스는 3년간 독점 계약을 따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새로 추가된 모션 소개입니다. 정말 터치가 부드럽죠? 와, 방금은 등으로 터치한 거 보셨어요? 훨씬 정교해진 피네스 드리블 모션. 축구 게임 통틀어 가장 섬세한 드리블 구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수비 또한 많은 모션이 추가됨으로써 훨씬 실사와 가까운 축구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술은 조작키가 바뀌었습니다. 피네스 드리블 기술은 기존 R2키에서 R3키로 변화했고요. 공 흘리기 기술은 기존 R1키에서 R2키로 바뀌었습니다. 그 외 조작키는 모두 이전 시리즈와 동일하지만 AI 수비의 강화와 어려워진 볼키핑 이슈로 드리블과 패스는 모두 이전 시리즈보다 훨씬 섬세한 플레이가 요구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0에서도 여전히 선슈캔 기술이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아직 숙지 안 되신 분들은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위 그리즈 코너킥이라 불리는 타겟 선이동 코너킥 또한 유효하니까 함께 익혀두시기 바래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사실적인 플레이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요소도 많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도 어렵지만 장담건데 어느 정도 적응만 되신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또 한준의 해설과 소준의 캐스터가 한글 해설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대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본격적인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